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술 먹자 사진 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카메라 종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아마 카메라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노출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노출기 어렵지 않으셨죠? 한번 해보셨나요? 노출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로 넘어가면서는 노출기보다는 히스토그램이 더 강력해요. 이건 나중에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히스토그램에 대한 얘기를 한번 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 중에서 포커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카메라의 포커스를 조절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는 뭐 포커스를 누가 고민을 해요? 그죠? 그냥 카메라가 알아서 맞춰주죠. 심지어는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눈동자를 확인해서 눈동자를 찾아서 맞춰주기도 하고요. 강아지 눈동자는 강아지 눈동자 맞춰주고 고양이 눈동자는 고양이 눈동자를 맞춰주는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얼굴을 인식하거나 그럴 때 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다 포커스만 맞추면 웬만큼 포커스에 어긋날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는 카메라가 사람의 눈동자를 구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물론 사람 눈으로 직접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원판 사진 같은 거 보면 큰 거 있고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사진가가 안에 들어가서 뭔가 하죠. 그게 뭐라는 거냐면 뒤집어 쓰면 그 스크린에 상이 맺히거든요. 거기다 돋보기를 이렇게 들여다 보고서는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 돌려가지고 초점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손으로 맞추는 거, 요거를 매뉴얼 포커스라고 그래요. 보통 MF라는 약자를 쓰죠. 그래서 매뉴얼 포커스로 맞추기도 했고요. 목측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저 정도 거리면 3m. 그러면 카메라에 이렇게 미터가 써 있어요. 그걸 요렇게 돌려서 요거 3m. 그렇게 해서 찍는 이런 종류의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목측 카메라를 꼽으라 그러면 롤라이 35 아주 유명한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 정도가 아마 이 목측을 이용한 그런 카메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초기에 나왔던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이렇게 그 초점 맞추는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3m, 5m, 무한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거리상으로 나눠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는 카메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써봤는지 모르겠지만 일회용 카메라 있죠. 일회용 카메라는 고정 초점 카메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커스를 고정해 놨어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포커스를 한 2m에서 3m 기준으로 그 이유는 다 맞는 팬 포커스라고 해서 초점을 2-3m부터 뒤까지 다 맞게 그렇게 렌즈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까이서 찍으면 포커스가 나가요. 대신 일정 거리만 떨어지면 모든 게 초점이 다 맞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좀 게으른 방법이고 편법이긴 하지만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였던 포커스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이 포인트샷 카메라라고 해서 일회용 카메라들은 포커스들이 대부분 그렇게 작동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싶거나 특정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아웃포커스 시키거나 이런 기술들을 쓰고 싶을 때는 이런 카메라 가지고는 안 됐거든요. 사용자가 초점을 일정 부분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에서 봤던 RF 방식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이제 라이카 M 시리즈나 이런 것들처럼 파인더를 들여다보고 렌즈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가운데 상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딱 맞으면 요 부분이구나. 요 그림에 맞는 부분. 요 부분이 초점이 맞는 거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라이카 M 시리즈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운데 요 상을 맞추는 게 되게 애매해요. 가운데 큰 피사체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러면 그렇게 맞추는 게 어렵지 않은데 아주 작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면 거기서 그 부분만 이렇게 딱 오버랩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스크린을 약간 개조를 해가지고 윗상이랑 아랫상이 이렇게 어긋나는 이런 형태의 스크린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위아래가 나눠져 있는 여기가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선이 맞거나 이렇게 일치시키면 초점이 맞출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매뉴얼 포커스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가지고 자동으로 맞춰주면 좋잖아요. 정확히 보이지도 않는데 파인더도 작고 거기서 어떻게 찾아. 그래서 자동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것들이 발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F라는 기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에 만들어진 AF 기술은 어쨌거나 카메라 밖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빛을 쏴서 요 두 개가 거리가 얼마 되는지를 측정해가지고 그거를 카메라 렌즈에 이렇게 포커스를 돌려주는 요런 AF 기술이 만들어집니다. 요 기술은 포인트샷 카메라라고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조그만 카메라에 많이 적용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그만 카메라들 보면 카메라 렌즈가 있고 렌즈 옆에 이렇게 렌즈는 아닌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두세 개 이렇게 달려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적외선이 있어가지고 적외선으로 쏴서 거리가 얼만지를 측정해서 포커스를 조절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바로 AF 기술의 초창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과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카메라의 거기 그 측정하는 그 두 개가 보는 거랑. 그래서 초점이 안 맞거나 포커스가 안 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SLR 카메라의 기술에서 SLR 카메라는 미러가 있어서 미러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반사돼서 위에서 보는데 이 미러 뒤쪽에다가 포커스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감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요 미러 가운데에 하프 미러라고 해서 빛을 반만 투과하는 거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투과돼서 일정 부분 안으로 들어온 거를 가지고 얘 두 개의 위상차를 측정해서 다시 말해서 상이 어긋나는 센서 두 개를 벌려놓고서는 우리 두 눈으로 거리를 가늠하는 것처럼 두 개의 센서가 거리를 측정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된 기술이 바로 렌즈를 투과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노출계에서 배웠던 것처럼 through the lens, TTL 기능을 이용한 AF 센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TTL AF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SLR 카메라가 유명해졌던 이유는 첫 번째는 노출도 TTL로 진행하고요. 포커스도 TTL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에 있어서 이 SLR 카메라는 완성형에 가까웠습니다. 보이는 대로 찍히고요. 노출도 들어오는 대로 측정하고요. 포커스도 들어오는 빛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카메라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사용되는 것이 오토포커스, 바로 이 기술을 이용한 것들이 카메라에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단어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아마 카메라 분류에서 아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지? 이 기능이 뭐지? 이게 왜 들어갔지? 라는 것 정도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필름 카메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죠. 디지털 카메라는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요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아마 필름 카메라에서 카메라의 기술적인 분류를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한 가지 더 고민해봐야 될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셔터라고 하는 놈입니다. 지금은 셔터라는 것 자체가 평준화되어 버렸고 더 이상 뭐 셔터막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카메라에서 요즘은 셔터막을 없애버렸어요. 셔터막을 없애고 나니까 소리도 적어지고요. 카메라의 진동도 없어지고요. 빛이야 어쨌든 CCD에서 내가 디지털적으로 컨트롤해서 차단하거나 필요한 만큼 얻어낼 수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지금은 없앴지만 예전에는 이 셔터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카메라 뒤에 필름이 있는데 필름이 셔터를 누르기 전까지는 빛을 쏘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필름에 빛이 가는 걸 막아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 쫙 열어서 빛이 들어가게 만들어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초기에 만들어진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뷰 카메라라고 해서 되게 큰 카메라였죠. 우리 카메라 시간에 배웠습니다. 대형 카메라. 얘네들은 셔터를 필름 앞에다 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필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착착 이렇게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큰 놈을 움직이려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렌즈에다가 셔터를 달았습니다. 렌즈와 렌즈 사이에다가 셔터를 달아서 이 셔터가
싹 닫고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스프링으로 탁 하고 열리는 이런 형태를 취했어요. 이걸 렌즈 셔터라고 불렀습니다. 이 렌즈 셔터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가운데서 이렇게 싹 열리거든요. 확 열리고 탁 뒤에서 닫아주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화면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똑같은 시간만큼 빛을 노광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30분의 1초, 40분의 1초, 60분의 1초, 뭐 100분의 1초 이렇게 노광을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편리했는데 이게 이제 35mm 카메라나 이렇게 작은 카메라로 넘어가게 되면서 렌즈 안에다가 셔터를 넣는 게 너무 불편해졌어요. 렌즈에 셔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에 달려있기 때문에 카메라 버튼을 눌렀을 때 뒤에 필름과 렌즈 사이의 막을 열어주는 장치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포컬 프레임 셔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날을 이용한 이런 방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기에 만들어졌던 건 암막 천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것도 필름이 이렇게 뒷면에 있고요. 필름이 이렇게 있겠죠. 퍼포레이션이 이렇게 있고 빛이 들어가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광이 되는 이 부분만을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쪽 끝에다가 천을 이렇게 말아 놓는다고 하나요? 돌돌돌 두루마리처럼 말아놔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두루마리로 이렇게 맙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천과 천 사이에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붙는 형태로 뭐라 그러죠? 가이드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셔터를 탁 누르는 순간 여기서 스프링으로 탁 튕겨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착 열리고 그 다음에 뒤에 게 다시 착 하고 달라붙어서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좀 어렵긴 한데 요 두 개 이쪽에도 천이 있고 이쪽에도 천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갈 때 착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려 있는 동안 노광이 되고 얘가 따라가면서 다시 빛을 막으니까 요 총 열리는 그 시간 동안 노광이 되는 거죠. 요걸 잘 사용하면 셔터 스피드를 극단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올리냐면 요만큼 갔을 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속도는 똑같지만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예를 들어서 10분의 1초라면 얘가 반쯤 갔다가 같이 따라가서 요렇게 가게 되면 반반 나눠서 가니까 20분의 1초가 되는 거고요. 또 4분의 1만 요렇게 갔을 때 뒤에 게 따라 출발해 가지고 같이 달라붙으면 40분의 1초가 돼요. 그래서 되게 빠른 셔터 스피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렇게 만들어지는 카메라들은 1000분의 1초까지도 촬영이 됐어요. 이게 빨리 따라가면 되니까 조금씩 노광을 여러 번 주면 되니까 이런 거를 포컬 플레인 셔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썼던 요렇게 천으로 돼서 한 번에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얇은 막을 이용해서 요렇게 여는 세로형으로 여는 얇게 여러 개가 있어서 버티컬 레벨로 요렇게 움직이는 요런 셔터들도 있습니다. 이건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각각의 노출되는 부분을 부분 노출을 줘서 결과론적으로 각 전체 면적에 노광되는 시간을 동일하게 주는 이 셔터가 바로 포컬 플레인 셔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컬 플레인이라는 것 자체가 빠른 속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이긴 합니다. 그래서 노광을 줄 때 빠른 결과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노광되는 순서가 여기 이런 식으로 노광이 되잖아요. 그 사이에 얘가 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휘어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포컬 플레인 셔터는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셔터를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게 필름으로 가는 그 빛을 컨트롤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만큼 그래서 그렇게 셔터 하는 요 셔터의 시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주 세부적이고 자세한 얘기 해도 되는데요. 그런 거 하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이게 뭐 지금도 쓰고 있는 기술이라면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저도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하도 안 써보고 필요 없어진 지 오래된 기술이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아마 옛날 필름 카메라에서 사용되는 필요한 기술들은 대부분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필름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필름이 뭐 흑백 필름도 있고 컬러 필름도 있고 뭐 적외선 필름도 있고 그랬는데요. 폴라로이드 필름도 있고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요즘 구독자가 너무 안 늘어서 걱정입니다.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저도 힘 좀 나게. 그래서 구독 좀 잘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꼭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